어떤 거 하면 될까요? 일단 씻으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토마토 여기 자를 테니까 요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정대원들이 주방에서 팔을 걷어붙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이미가 네. 여기서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토마토 좀 이따 주면은 네. 그냥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씻어줄 테니까. 한 청년이 다니엘에게 관심이 많나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이곳은 독일 개신교 봉사기구인 디아코니아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 점심 식사에 누구든지 와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어떤 교회든지 또는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건 뭐냐면 이곳에 지금 목표가 하나 있는데 장애인이든 비장애든 구분이 없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적입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독일 개신교는 디아코니아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독일 사회를 섬겨왔습니다.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비에른 목사의 이 선언이 디아코니아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어원은 시중들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어원에서 출발해 구제, 봉사, 섬김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200여 년간 이어온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은 지금도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웃을 섬기는 초대교회의 정신이 사라졌고 루터는 이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개신교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교회는 나아가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규정했고 교회법 1조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3천여 개의 디아코니아 센터가 세워졌고 독일 개신교는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를 통해 값없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독일 교회의 지향점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애 여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에서는 이웃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처럼 말이죠. 드디어 원정대원들이 준비한 식탁이 차려졌네요. 목사님 어떤 거 드리겠어요? 하나의 식탁에 난민,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그리고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가족처럼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원정대원들도 음식을 나누며 마음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Christian, my name is Jamie. Yeah.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헤어지려는 순간 아쉬움이 컸나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면 이렇게 쉽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나 봅니다. 뉴스 보면서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미소가 지어져 있으니까 아 이런 의도로 왔구나. 그리고 이제 뽀뽀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참 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었지만
그 모두가 다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바로 만인사제직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성경에서 발견했던 진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